안녕하십니까. 저는 올해 입단한 신인 하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신인으로 입단한 김유신입니다. 1번 문제. 첫 번째 우승은 몇 년도? 몇 년입니다? 86년도. 땡. 85년도. 땡. 89년도. 땡. 88년도. 땡. 아. 83년도. 정답. 2016년 기아 타이거즈 몇 등이었을까요? 4등. 땡. 6등. 땡. 5등. 정답. 기아 마스코트 이름은? 호돌이. 호돌이. 땡. 호랑이. 땡. 기아 타이거즈 영구 결번은 몇 명? 두 명. 누구? 이종범 선배님이랑 누구냐? 선동열 감독님. 땡. 좋아요.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일단 팬들이 일단 슈퍼스보다는 일단 훨씬 많으니까 야구를 더 열심히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많은 팬분들이 있으니까 시합 때 이제 던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시합 때 관중들이 많다고 막 그런 거 신경 쓰면은 원래 잘 되던 것도 안 되니까 이거 자기 할 것만 열심히 하라고 조언 많이 주셨어요.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. 당연히 양현종 선배님을 항상. 처음에 진짜 긴장, 맨 처음 마운드 뛰어 올라갈 때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마운드에서 이제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만 딱 집중이 되고 그래서 잘 던졌었던 것 같아요. 잠실구장에서 올라갔을 때 그때가 관중이 만원 관중이었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막 되게 많으니까 되게 떨리고 처음 올라가는데 코스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놀랐는데 그래도 좀 잘 적응해서 잘 던지나. 공이 빨라요. 유신 일단 체격 같은 일단 피지컬이 좋고 변화구랑 뭐 컨트롤 잘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5승만 하겠습니다. 제 목표는 1군에 오래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있는 게 목표고. 네. 오른쪽 왼쪽 같이 야, 이것들 제일 어린 것들이 지금 지금 하나 준영이 몇 승했노? 0 승했습니다. 유신이는 0 승입니다. 어? 0 승. 몇 등이 던졌어 둘 다? 저 2.2인 5인 던졌습니다. 평균 자책점은 9.00입니다. 0점입니다. 어? 0점입니다. 오. 그럼 우리 팀 지금 승률이 지금 어떻게 돼? 5할입니다. 너는? 아니야, 5월 아니야. 너는? 아닌가? 어? 5월, 5월인 것 같아. 5월이야? 4할 9푼 3리입니다. 아, 네. 지금 아가 나와 지금? 아니, 인터뷰를 하면서 그 우리 팀 승률도 모르면서 인터뷰를 해 지금?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? 팬 여러분들,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? 아닙니다. 자, 뒤 돌아서 정신 차리자. 해, 빨리 돌아서 정신 차리자. 정신 차리자! 정신 차리자!